2018년 9월 27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추석들 잘 보내셨나요? 예, 저도 지난 3, 4일 동안 아주 바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잘 지냈습니다. 틈틈이 또 일도 열심히 했죠. 그동안 또 지난 공부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또 앞으로 우리 해나갈 것들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지난 한 주는 특히 이제 실습 주제, 로보틱스 실습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이게 어디 로보틱스냐니까 제주 AI 교육도시죠. 교육도시의 로보틱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의 초점은 여기 제주 AI 교육도시,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 하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틱스 과정이 우리가 보면은 언제부터인가요? 유치원부터 있죠. 아마 유치원부터 구글 블록스부터 해서 초급 과정, 그리고 초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그리고 중급으로 다 로보틱스 수업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주제를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대학 수준, 대학원 수준의 로보틱스, 그리고 대학 수준의 로보틱스 주제를 다루고, 이어서 중고등학교, 중등과정이죠. 중등과정의 로보틱스, 그 다음에 초등과정, 유치원과정, 거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제가 여기 코딩 실습이라고 해서 별도의 요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밑에 코딩 실습이라고 있죠? 코딩 실습이라고 별도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사이트 페이지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디 있던 거냐니까 홈에 대학 2년차, 대학 3년차 여기 있던 것들이에요. 여기 있던 것들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옮겨서 대학 3, 4년차 해서 안내 영상 있고 마일스톤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코딩 실습들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광범위해요. 광범위한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프로젝트에서 팀 주피터가 직접 진행하는 시범적인 코딩 있어요. 이 표준화폐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자율주행, 자율비행, 시장,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 그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학습자들이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씩 주제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굉장히 많죠. 이거 하나하나가 별도의 다 독립적인 사이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조금 좀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좀 황당하다는 느낌도 좀 들 수가 있는데, 그걸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코딩 실습 중에서 여기 보면 은행 같은 것들 있잖아요. 표준 화폐도 있고 표준 은행도 있고, 은행 같은 거 하나만 먼저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그죠? 표준 화폐, 표준 암호화폐부터 먼저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만듭니다. 이것만 먼저 만들어요. 이것만 먼저 만드는데, 이걸 왜 먼저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에 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것들이 종래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프로젝트, 이더리움이나 이런 프로젝트와 우리 오픈에시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 이런 프로젝트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암호화폐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요 전체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 암호화폐와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뭐냐는 거죠. 전체가 뭐냐는 건데, 그 전체가 바로 AI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AI 교육도시, 이게 전체입니다.
그러면 AI 교육 도시를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 위치를 그러려고 또 제주도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또 제주도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이런 AI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 영어 교육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 영어 국제 도시, 뭐 국제 교육 도시 뭐 이런 명칭이 좀 길어요. 기회가 나시면 꼭 얘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제주 속에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도시. 이름은 도시인데 도시는 아니고 사실 타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도시가 아니라 타운. 타운을 하나 만들어 놓. 그런데 AI 교육 도시는 타운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요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타운이 아니고. 그럼 교육 국제 교육 도시, 영어 교육 도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의 10배 정도는 성공한 거예요. 성공적 모델인데 AI 교육 도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공적인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르냐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거 첫째. 그렇죠? 한번 다른 점 적어보죠. 다른 점. 근데 첫 번째는 교육 도시는 그 자체가 도시입니다. 도시이고 그 자체가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자족 도시, 그죠?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체제 모델이라는 거죠. 요게 다릅니다. 요게 영어 국제 교육 도시는 타운이고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인데 어쨌거나 이건 타운이고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AI 교육 도시는 타운이 아니라는 거죠. 타운이 아니라 AI 교육 도시의 다른 점이죠. 그죠? 그 자체가 도시이고 그 자체가 정부 조직을 가지고 그 자체가 그런 시청과 도청을 가진다는 거죠. 시청, 도청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부 기능. 일부 기능인데 그 일부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입법, 사법, 행정. 그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능을 한번 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이죠. 그 교육도시, AI 도시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국가의 전 기능을 코딩해보겠다. 구현하는 거죠. 이게 너무 뜬금없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건 뜬금없지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거 원래 이렇게 하려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겁니다. 원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유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전 기능을 한번 구현해보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특별자치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주도청에서도 열심히 또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주도청에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별도의 시민들의 모임으로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는 것이 요겁니다. AI 교육도시라는 거죠. 요게 목표입니다. 그죠? 그게 목표이고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달성을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이거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I 교육 도시를 우리가 구성하는 거고 이 AI 교육 도시는 제주에 있는 영어 국제 교육 도시와 달리 얘는 타운에 불과하지만 그냥 타운이에요. 굉장히 큰 타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타운이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타운과 달리 실제로 도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도시를 구성하는 거고 이거는 물론 이제 교육이 목적이 됩니다. 교육이 목적이고 교육이 목표이고 그럼 뭘 교육하느냐는 거죠. 교육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뭐 다섯 가지 정도 얘기를 할게요. 오아시스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아시스는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죠. 그죠? 블록체인 기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스페이스 웹. 별도의 웹이죠. 그죠? 얼마 전에 구글에서도 10년 이내에 별도의 웹이 만들어질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아이는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혁신. 그리고 이거는 SRP, SFP죠. 그죠?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죠?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냐니까 누구도 데이터를 위조, 변조, 삭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위조, 변조, 삭제할 수 없다. 한 번 만들어진 데이터. 이게 블록체인의 모든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rtificial Intelligence는 AI, 인공지능이 뭘 하는 건지 잘 아실 거고, Space Web이라고 하는 별도의 웹 아키텍처. 그죠? 이 아키텍처는 요 두 가지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웹입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을 되게 강구하고 있는데,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모든 생활 패턴들이 사실상 혁신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관습, 관행, 문화, 습관, 또 뭐가 있나요? 등등 익숙한 것들이죠. 익숙한 것들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 낯선 것들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 왜 낯선 것으로 교체하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익숙한 관행이나 문화나 습관으로는 좀 크게 얘기하자면은 이 지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하는 사람들이,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떠드는 얘기라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SFP, 소셜 펑션 프로토콜이죠. 그렇죠? 이거는 소셜 펑션 프로토콜은 그냥 코딩이 즐거운 코딩. 그렇죠? 즐거운 코딩. 지금의 코딩은 딱히 즐겁지가 않단 말입니다. 너무 많은 모듈들과 너무 많은 버전들로 인해서 코딩에 실제 내가 코딩하려고 하는 로직보다는 어떤 모듈들 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 잡다한 일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즐겁지 않은 코딩을 즐거운 코딩으로 바꿔보자는 게 소셜 펑션 프로토콜입니다. 요 다섯 가지를 교육하는 것이 교육 AI 교육 도시, 그죠? AI 교육 도시의 목표입니다. 그죠?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실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테스트.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신기술들을 신기술들의 실제 테스트 배드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체에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기존의 교통체제, 통신체제 모든 게 있는데, 하지만 어떤 지역을 딱 국한해서 그 지역은 자율주행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AI 교육도시의 목표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율주행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종류의 신기술들,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은행도 무인은행이 가능하고, 보험도 무인보험사, 정권도 무인정권거래소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것들 한번 AI 교육도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 AI 교육도시에 필요한 그런 코딩 실습 주제로 이렇게 지난주에 여기 있는 요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총 몇 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 하나하나, 이게 아니네요.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보면은 프로덕션 파트, 특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실습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은 여러분들이 링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링크 들어보면은 별도의 사이트로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셔리 같은 경우는 업이 되는데 연결 안 돼 있군요. 요거 연결시키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 GPT의 민호 이사님이, 이민호 이사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 놀고 있느라고 아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의 신기술들의 실제 테스트 배드로서 또 AI 도시 역할하는 겁니다. AI 도시는 두 가지 역할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그럼 AI 교육 도시, 제주 AI 교육 도시는 두 가지. 그런데 첫 번째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뭘 교육하느냐니까 오아시스를 교육하는 거죠. 오아시스를 교육하는데 요 다섯 가지를 교육을 학생들이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다섯 가지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영어라든가 수학, 물리, 화학, 뭐 생물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령대는 뭐 보통 10세부터 25세 정도 이렇게
이렇게 연령대. 예? 사람들이 그 각 연령별로 2천 명 정도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3만 명 정도 되겠네요. 3만 명 정도의 학습자. 그렇죠? 3만 명 정도의 학습자. 들이 기숙. 기숙하고 공부하는 교육 공간입니다. 그죠? 학습 공간이죠. 학습 공간.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 신기술들을 실제 적용해보는 적용. 그렇죠. 요것이 AI 교육 도시를 진행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진행하겠느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일단 만들자는 거죠. 일단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같이 할 사람들, 같이 할 팀들을 이제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 아파트로 얘기하면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을 하고 분양한 다음에 그 돈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식은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만들고 후 분양. 선시공 후 분양이 됩니다. 선시공 후 분양 방식으로 요거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첫째,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하는데 뭘 코딩하느냐 하니까 요 코딩 실습 주제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코딩을 하는 겁니다. 요게 한 150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50개 주제들 하나하나를 다 실제 코딩을 해나가는 거예요. 캠퍼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작지가 않아요. 요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코딩을 해 나갈 텐데 이걸 뭐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팀 주피터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 순회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코딩할 사람들을 전국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기관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모집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요것부터 먼저 할 겁니다. 요게 먼저 시범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팀 주피터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요게 끝나고 나면은 이어서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을 같이 진행할 사람들을 구하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을 같이 할 팀들이 구성이 되면은 그 팀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교육 도시를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설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따지자면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팀 주피터 특히 저죠. 팀 주피터가 시범 프로젝트를 완료. 여기 있는 시범 프로젝트 위에 있는 요거죠. 요걸 완료. 그럼 몇 가지 되지는 않습니다. 표준 통화, 표준 화폐, 표준 은행, 표준 시장. 기존의 시장과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 시장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율비행, 교육, 오아시스, 에너지. 8개네요. 이 8개를 먼저 완성을 시키는 것이 우리 팀 주피터의 역할입니다. 요게 첫 번째 단계가 되고, 그죠? 두 번째 단계에는 나머지 실습 주제죠. 주제들을 진행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나머지 주제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 뭐, 여기 파이낸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관세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요거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참여해야 될까요? 기존의 회계사들, 세무사들, 회계법인들 이런 쪽 사람들이 참여해서 요 모듈의 코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별로 뭐 교육은 교육 분야, 그죠? 이건 교육 사이트입니다. 지금 이거는 평화님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다른 걸 하느라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교육이고 링크가 끊겨 있네요. 빨간색 표시가 되어있네요. 여기 있는 것들은 요거는 또 뭐냐니까 하나하나씩 다 설명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지금 빨갛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링크가 끊겨 있어요. 이건 아마 오늘 중으로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들어가시면은 이게 뭘 하는 것인가? 요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영상도 보시고 사이트 들어와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하면서 네,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구성을 해서 그것이 두 번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개 분야라고 한다면 분야니까 150개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컨소시엄 150개로 하는 거는 하나의 국가라든가 하나의 사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국가의 전기능입니다. 그죠? 요걸 구현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150개로 잡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코딩을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이 컨소시엄이 구성되면은 도시 건설 실제 건설입니다라는 건데 이것도 후보지는 일단 10곳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중에서 하나를 선정합니다. 지금은 1순위가 예레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레동과 탐라대학. 이렇게 해서 도시 건설이 들어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도시는 기존의 도시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른 것이 여기 있는 이 150개 컨소시엄과 150개 분야가 이 도시를 운영하는 핵심 모듈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도시가 구성될 겁니다. 기존의 도시와 AI 교육 도시의 차이점. 도시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 10번 적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모든 도시 자체가 AI와 블록체인의 실증 모델이 되고 두 번째는 교육 도시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공간이 되죠.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AI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AI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교육 도시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이 150개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150개 분야를 완성. 완성. 그러니까 실제 교육도시를 시작할 때는 교육도시를 건설할 때는 이게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컨소시엄이 구성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은 완성이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니까 완성이 됩니다만은 여기 있는 부분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사회 인프라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완성해놓고 교육도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요것들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도시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 도시의 역할, 교육도시, AI 교육도시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를 먼저 건설하고 이어서 도시, 정확히 말하면 도시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도시 운영체제죠. 컴퓨터 운영체제처럼 도시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시대죠.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코딩 실습 주제들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들 많아요. 의사, 닥터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의사인데 의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인공지능 지금의 의사들하고 이것도 링크가 깨져 있네. 지금의 의사들하고 AI 의사가 같이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그렇죠? 기존의 병원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이 하나하나 링크가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아마 오늘 중으로 요거 링크는 인기될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먼저 건설하고
그런 다음에 도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건데, 이 도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뭐냐니까 교육 도시 전체를 하나의 컴퓨터 하드웨어로 보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 하드웨어.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 그럼 도시 속에 있는 사람이죠. 시민과 건물, 뭐 도로 등은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의 페리퍼럴, 그렇죠. 주변 기기. 상당히 재밌죠. 우리가 보면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에 뭐가 있죠? 컴퓨터 보면 모니터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그래픽 카드도 있고, 뭐 또 등등 있죠. 그리고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 마우스, 전자펜, 스피커 이런 것들이 다 주변 기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하나 구성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도시의 CPU, 도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동작하는 CPU가 도시의 어느 곳인가 있을 것이고, 그죠? 도시의 그래픽 카드가 도시 내의 모든 영화관을 제어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를 들면, 도시의 그래픽 카드, 혹은 GPU라고 얘기할까요? GPU가 도시의 모든 영화관과 TV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그죠? 디스플레이를 제어. 요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하나의 도시 전체를 하나의 컴퓨터 디바이스로 지원한 겁니다.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을 때. 근데 요걸 시도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아마 제주도 AI 도시가 교육 도시가 처음이 되겠죠.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럼 도시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퓨터 운영 체제도 굉장히 많은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도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들이 바로 요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150개의 모듈들입니다. 그죠? 요것들이 도시를 운영하는 핵심 기능들을 제공할 텐데, 요걸 다 완성해 놓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건설해 놓고 요것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도시는 어떻게 건설하느냐? 그럼 도시는 기존의 도시와 같이 건설합니다. AI 교육 도시도 기존의 신도시와 유사한 형태로 건설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씩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AI 플러스 오픈에시 플랫폼, 그죠? OP 기술 기반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나. 그리고 뭘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죠? 시간적 순서 단계, 요게 마일스톤인데, 요 마일스톤이 여기 메뉴에 있는 요겁니다. 그죠? 어떻게 바꿔 나가겠다는 시간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해서 목표는 2021년 1월 이전.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2021년 1월 이전. 그죠? 이전에 완성을 하는 거. 모듈은 다 완성할 겁니다. 모듈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그럼 도시가 건설되고 되면은 도시 건설은 2030년에 완성돼야 될 거예요. 2030년에 도시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도시 건설이 완료됐을 때 이 완성된 모듈들을 적용하는 거. 완료 후 완성된 모듈을 적용하는 건데, 도시가 완전히 건설되는 건 2030년이지만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2021년 정도면은 AI 교육 도시의 기본적인 건 다 구성이 될 겁니다. 왜냐니까 예래 단지에 이미 공사가 70% 이상 진행이 돼 있어요. 예래 단지 공정률이 70% 돼 있고,
감나대학은 이미 있습니다. 대학은 100% 돼 있으니까 요것만 완성하고 난 다음에 끊은 다음에 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이 모듈들을 추가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까지 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들을 정리했는데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주제 그렇게 큰 뭐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거대 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대 담론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뭐 거대 담론이라고 하면은 그 트럼프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거대 담론이고 우리는 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거대 담론이고 우리가 지금 팀 주피터 하고 있는 건 아주 소박한 아주 작은 일이에요. 이게 이걸 보고 크다고 얘기하면 수는 없죠. 그죠? 자,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있는 모듈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들이고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논문과 특허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굉장히 긴 논문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럼 앞으로 당장 뭘 할 것이냐 건데 10월 달이잖아 이제 17 그래서 10월부터 요장 우리 뭐예요? 10월부터 기존의 주피터 강의를 완성하고 지금 미완성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죠? 기존의 주피터 강의 중 미완성 10월부터 계획이죠. 그죠? 10월부터의 계획, 진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존의 주피터 강의 중 미완성 부분을 완성. 커리큘럼입니다. 요 커리큘럼 중에서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완성되지 않은 것들 지금 가로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거는 영어 강의고 테두리가 없는 거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요것들 중에서 완성되지 않은 것들을 다 완성을 할 겁니다. 그게 10월 달 첫 번째. 여기 보면 강좌 지금 현재 쭉 요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평화님하고 희중님하고 가무님이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지금 우리가 올려진 강의들 중에서 완성되지 않는 것들, 그죠? 없음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두 번째는 순회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전국 순회 세미나를 통해서 수강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수강자 어디 있냐? 오픈에시 캠퍼스의 수강자. 그래서 수강자 모집. 그리고 시범 프로젝트 완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 미완성인 부분들이 많아요. 코딩 실습 중에서 위에 있는 요거잖아요. 요 미완성되어 있는 요것들을 다 완성시킬 겁니다.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완성시켜야 돼요. 할 일이 많습니다. 시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완성하는데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입니다.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은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컨소시엄. 150개가 있으면 150개 컨소시엄. 병원이면 병원 컨소시엄, 약국 컨소시엄, 그리고 뭐 하여튼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 하나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컨소시엄이 구성되면은 이 컨소시엄 구성된 이 멤버들이 AI 도시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강자 모집하면 수강자들이 AI 교육 도시의 학생이 되는 AI 도시의 학생이라고 시민이 되는 거고 여기는 대략 지금 참여하는 2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만 명 정도 5만 명이잖아요. 대략 5만 명 정도 시작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예래단지의 규모나 그죠? 탐라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게 10월부터 계획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시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전국 순회 세미나를 통해서 오픈에시 캠퍼스 순회 세미나는 대학부터 시작합니다. 대학하고 다음에 중고하고 다음에 초등하고 요 순서대로 전국에
대학과 초중고 다 합치면 거의 만 개가 돼요. 만 개의 학교들을 어떻게 다 돌 것인가 하는 건데 다 돌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리적으로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돌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오픈에스 캠퍼스를 안내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오픈에스 캠퍼스를 완성하는 거죠. 오픈에스 캠퍼스를 완성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10월부터 계획이고 부지런히 지금 속도대로 해나간다 그러면 10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말까지 해서 두 달이네요. 11월 말까지 하면 이것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를 뭐라고 해야 되나 진행을 합니다. 진행 실제 진행하는데 그 중에 뭐냐니까 은행 표준은행입니다. 표준은행 표준화폐 그리고 표준 증권거래 표준 시장 중에 일부 시장 여기는 일본의 일부 요렇게 요 네 가지는 별도의 하드웨어 투자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것은 시범 프로젝트를 11월부터 실제 표준은행을 한번 런칭을 하고 표준화폐를 실제 한번 발행을 하고 그죠? 왈렛 전자지갑도 만들어서 한번 유포라고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앞으로 두 달간 목표입니다. 늦더라도 늦어도 12월 말까지 석 달이죠. 그죠? 12월 말까지 3개월간 완성하려는 거죠. 완성하려는 목표 요 다섯 가지입니다. 요게 완성되고 나면은 2018년부터는 2019년이죠. 내년부터죠. 내년 초부터 컨소시엄 구성을 본격화. 그죠? 구성을 시작하는 거고. 그죠? 이거는 본격화는 여기서 시작될 거죠. 아니면 이 부분을 아예 뺐어. 여기다 넣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그죠? 이게 내년 2019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2019년 말에 컨소시엄 구성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은 2021년도 1월 여기 있죠? 2021년도 1월 이전에 모듈이 다 완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요게 AI 교육도시입니다. 그럼 AI 교육도시는 기존의 도시와 뭐가 다른가 한마디만 하고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마무리 짓죠. AI 교육도시는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AI 교육도시는 기존 도시들과 무엇이 다른가? 서울, 부산, 광주 같은 거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기존 도시들과 뭐가 다른가? 요건 좀 하고 한 2, 3분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첫째는 기본소득을 보장. 두 번째는 완전고용. 그리고 다음에는 완전 사민주의 복지. 스웨덴 같은 거죠. 스웨덴, 노르웨이 이상이죠. 이상의 사민주의 복지가 나와. 두 번째는 단번에 GDP 10만 불이죠. GDP 10만 불. 따서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단번에 GDP 10만 불의 도시를 구성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세 번째는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 지금의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합니다. 요게 아마 기존의 도시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걸 한번 AI 교육 도시를 통해서 실제 구현을 해보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교육 도시의 목표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죠. 인적 자원을 육성.
지금 사회가 아니라 미래 사회입니다. 이것이. 자, 감사합니다. 또 지금과 지금까지처럼 가열차게 한번 달려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